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썸머리 위로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시작합니다. 화이팅! 나는 쉽다! 예요! 즐거운 하루 될 거다! 우! 예야! 자,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상당히 저는 효과 봤습니다. 자신에게 길을 불어넣는 이러한 행동들, 길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미친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 욕하진 않을 겁니다. 야, 속으로 씩 웃으면서 지나갈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 유럽 시장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0.89% 상승, 나스닥 지수 1.24% 상승, 반도체 지수도 2.2% 상승.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그죠? 오늘 또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자, 유럽도 독일이 1.15% 상승, 영국은 조금 시원찮습니다. 브렉시트 아직까지 잠정 합의안 마련이 됐다라는 이야기 얼핏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말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자, 영국은 조금 시원찮습니다만 독일과 프랑스 정거점 인근까지 강하게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는 4일 연속 강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 20일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no problem. 자, 니케이는 1.87%로 정거점 돌파 시도 넣는 장대 양봉 양호입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요 0.59% 상승하면서 외국인 선물 600개약 매수해줬고요. 콜 옵션 20% 상승, 풋 옵션 2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옵션에서는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요. 그래야 프리미엄이 까집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알아놓고요. 자, 지금 시작된 미국 선물 시장은 0.09, 0.10 정도로 조금 조정 받고 있는데요.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0.5 이런 식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장중에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의인님 그리고 쭈니 필승님 반갑습니다. 시루에 누가 꼽았네. 냅둬라 쭈니야, 냅둬라. 자, 우리나라 시장 120일 20일 돌파하면서 양호한 이틀 동안의 갭 상승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아래위 꼬리 달면서 그냥 적당히 멈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오는 상승 예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월선 타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67억 매도 넣은 반면에 기관은 100억 사줬고요. 최근에 보면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자가 슬슬슬슬 동참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이 밑으로 크게 빠질 걸 우려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오늘 금통이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만약에 발표된다 하면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별로 무리될 부분이 없어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이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0.8 정도로 상승.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 셀트리온 올라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자, 더 홀딩 가능하다고 아침 방송에서도 이거 보기 전에 말씀드렸죠.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코스피 시장 0.29%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0.5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환수님도 반갑고요. 미인님도 반갑습니다. 환수님은 셀트리온 20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전략 드립니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20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한다면 20만원 노려볼 수 있다. 밑으로 약간 처진다면 17만 6천원을 깨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들어가는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강세 업종을 꼽아라 한다면 투탑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뽑을 수 있고요.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소부장이라서 소재 부품 장비단 갤럭시 폴드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 전방위 업체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반도체 부품 내지는 핸드폰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들 강세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하면 5G는 차익 시험 물량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에 꼭다리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5G는 대덕전자하고 서진 시스템 관심있게 보고 있다. 자, 최근에 자동차가 좀 시원찮았는데 자, 뭐 크게 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낙폭과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삐져놓고 있으니까 안으로 한번 회귀할 거예요. 그러면 43,000원권 정도에서 적당히 끊고 나오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남은 하나의 빅 이슈가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경협입니다. 남북경협, 그러니까 북미 간의 비핵화 선언 하면서 딜을 하나 끌어내야 내년에 그죠? 대선 다시 재선하는데 하나의 더 자기가 생각하는 훈장으로 여길 테니까 단기간은 어떨지 몰라도 조금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조금 한 긴 안목으로 남북경협 하나 정도는 끌고 갈 필요 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나쁘지 않거든요. 크게 나쁜 회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 갈 겁니다. 현대 아산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도망가야 되겠다 싶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4일째 지금 옆으로 기다가 올라갔는데 누가 매수했다?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들어 갈 겁니다. 자, 기아차도 반등 넣으면 별 무리 없다 그랬고요. 나머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신임 노조 집행부 선거를 했는데 과반수 넘는 사람이 없어서 10월 30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은 수소차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소차 넥소 운행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2027년까지 자율 운행차 상용화하면서 2030년까지는 신차의 30% 정도 규모로 전기차 수소차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부가 그래도 좀 밀고 있는 권역입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네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 1.48% 상승 출발, 삼성전자 1.20% 상승 출발, 기아차 1% 가까이 상승 출발. 자, 현대 엘리베이만 약간 약보합. 나머지 셀트리온도 1.36% 상승 출발. 딸게요. 예야. 빈츠님도 어서오시고. 그냥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적당하니 들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뻘겋습니다, 일단. 자, 크게 소외되지 않고 있어요. 크게 소외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도주 들고 있죠. 그죠? 포트폴리오 안에 한 6개 중에 한 2개는 조금, 그죠? 지금 약간 난항을 겪고 있고 나머지 양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다 먹어요, 어떻게. 그죠? 올라갈 때, 끝내주고 올라갈 때 손가락 빨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셀트리온 올라갔다 밀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no problem. 앞에 먹었던 걸 잘 기억하십시오. 앞에 먹었던 걸 사자마자 5%씩 10%씩 막 날아다닌 거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갭 상승해서 2080까지 지금 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도 여기 저항권인 650 인근까지 일단 강하게 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외국계가 위안화가 빠지게 될 때 외국계 매수세가 우리나라 좀 몰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면 높아지는 거니까. 자, 외국인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확대되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좀 전에 잘못했나요? 에휴, 다시 하지 뭐. 자, 오늘 기관 외국인 같이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기관이 살짝 매도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망이 이르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14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 0.9, 0.7 왔다갔다 하는 상황. 자, 현재 갭 상승해서 무리 없는 상황이고 환율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노스님 혹시 듣고 계신다면 LG이노텍 홀딩 셀트리온 양호. 기아차 1.4간에 전에 추가 매수 해냈습니다. 추가 매수 해냈어. 그죠? 셀트리온 15만원, 18만 5천, 18만 4천원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던지를 안 그랬어요. 분명히 홀딩을 잘해야 돼요. 홀딩. 그죠? 요 큐리 없냐? 178,000원 본전 와가지고 냅다 절반 던졌다 할 때 아유 잘했어 그랬어? 오빠가 나중에 녹방 듣겠지. 뭐하러 던지냐 이랬잖아. 올라갔다 더 위에. 홀딩을 잘해야 돼. 까질지 안 까질지 잘 보고 딱 해야지. 응? 그런 것들이 경험에 이제 문제죠. 경험에 주식 했는지 두 달 됐다 했으니 그런 거 다 해내면 2개월 차가 아니겠지만 큐리가 요새 좀 바쁜가 봐. 희망 반가. 자, 하이닉스 쫄아서 도망간다 그랬습니까? No! 대반 반등합니다. 시장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그 둘이를 안 됐고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가요. 1등, 2등인데, 시총 1위, 2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시장 가는데 그 두 개 제끼고 올라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닥터 K, 컨디션을 저조하게 만들려고 싫어요 꼽는 새끼가 아침부터 있는데, 저 신경 안 쓰거든요? 하는 행동이 미워서 그러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죠?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싫어요 누른 놈이 쪽팔리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표현의 자유죠.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싫어요 누를 수도 있고 제가 민감하게 여기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한테 싫다고 눌렀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럴 만한 행동을 해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배알이 꼴려 있고, 그죠? 어떤 상대라든지 이 대부분 사회를 바라볼 때 고운 시선보다는 꼬운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싫어요. 그죠? 그 뭐 싫어하는 꼽혔다고 방방 뜨고 그런 얄팍하고 여린 놈 아닙니다. 그 싫을 때는 제가 속으로 안 참아요. 그냥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딴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댓글을 읽고 연예인들이 막 참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한번 받아보면 이해됩니다. 저는 이해해요. 별거 아닌 듯한데 신경 되게 쓰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무덤덤하게 잘 넘겨가는 사람들은 문제없는데 평소에 우울증이 있거나 안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것이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영화로운 팬덤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시원찮아지고 이러면 사람이 감정이 요동을 치거든요.
그게서 못 견디는 겁니다. 뭐 그죠? 댓글 그냥 뭐 안 좋은 댓글 달았다 그거 한두 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LG이노텍 홀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대로 들고 가면 돼요. 양호. 자, 아이폰이라 그럽니까? 제가 그 이름도 헷갈려요. 애플의 아이폰 맞죠? 11. 다른 브랜드 이름 있습니까? 아이폰이라고 칭한 거 맞죠? 헷갈려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른대요. 저 아이폰 가지 있으면서. 그죠? 그쪽으로 LG노텍 공급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1도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폴더. 우리 삼성의 폴더 폰도 괜찮으니까 지금 휴대폰 부품 쪽이 강세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는 보시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돼요. 이틀 동안 왔다 갔다 막 했잖아요. 그럼 약간 밑으로 깬 듯하면 하방으로 때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왜? 야, 이거 아무래도 고점 부위니까 또 밑에 한번 조정 받고 왔다 갔다 저점은 안 깨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로 올립니다. 야, 한 이틀 그랬다고 또 밑으로 뺄 거 같냐 하면서 위로 푹 들어올립니다. 선물 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438억. 야, 오늘도 밑으로 한번 쳐졌다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그죠? 외국인이 400계약 확확 바뀌긴 합니다만. 그죠? 일단 봐야 됩니다만 이거는 그냥 소설 한번 써보는 겁니다. 심리 싸움이 선물 옵션 되게 많이 들어가요.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매매를 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자, 환율 보합. 파 LG는 어떻게 3% 간다. 자, 위로 띄웁니다. 일단 위로 띄우죠. 위로 띄웁니다. 어제하고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현재 위로 쑥쑥쑥쑥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 됐으면 좋겠고요. 이틀 왔다리 갔다리 패턴 보여줬다면 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 개인이 때린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죽어 이러면서 위로 딱 당길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오도 양호한 편이고요. 남북 경협도 뭐 비교적 양호. IT 전기전자 양호. 지금 지수가 0.8, 0.6 오르니까 거의 뻘개예요. 약세로 보이는 부분은 면세점. 면세점이 약간 약세고 수소차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나오는 겁니까?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5G 대장이 조금 시원찮고 밑에 단에 있는 대덕전자 양호하고 서진 시스템 아침 방송 보셨다. 대덕전자 서진 시스템 강세 보일 거다 예측하면서 관심 가진다. 볼래요? 자, 대덕전자 서진 시스템 관심이라 적었죠? 그쪽이 잘 가는지, 딴 데가 잘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KMW, RFHIC, 고점 보니까 못 가고, 대덕전자 2.3 가고요. 서진 시스템 중복되기 때문에 뺐어요. 2.4 갑니다. 이것이 업종 내 순환매거든요. 업종 내 순환매. 1, 2등 하던 애들 조금 조정받고,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이 오름폭 별로 없고, 주가 모양 괜찮은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들어온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이런 걸잘 파악하면 어디로 순환되는지 이런 거잘알수 있다 이겁니다. 한 발짝 빨리 말씀드렸잖아. 오늘 말한 게 아니라. 그죠? 방송 아침 시작하기 전에 방송 올린 거에 말씀드렸잖아. 대덕전자 서진 시스템 관심 가져라 이러니까 딴 거보다 훨씬 잘 가잖아. LG노텍 세게 가요. 이것도 의견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벌써 한10% 가까이 먹는 겁니다. 3일 사이에. 아이고야, 더 간다 야. 이거 던진 거 아니야 혹시? 나 던지지 마라 그랬는데 분명히. 자, 현대 엘리베이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지수 위로 더 쏘고 있습니다. No problem. 외국계. 아까 매수자 들어왔죠? 기관도 48억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매수 전환, 기관 외국인 거래소에 쌍끌이 매수세. 코스닥에서는 한 50억 규모로 매도세. 선물은 340계약 매수. 외국인, 기관도 125개 매수. 삼지, 아직까지 있다. 만천 얼만가. 이거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만 본전은 좋으면 팔고 나와. 여기 위를 한 번에 못 뚫고 갈 거야. 이게 가가지고 밀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할것 같고. 어저께 이거 대덕전자 매수 포인트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어저께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건강이 안 좋진 않은데 좀 쉬고 싶었어. 물론 뭐 컨디션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 좀 딜레마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약속을 해놓으면 좀 지키고 싶어서 약속 어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약속을 자꾸 어기기도 하고 컨디션 별론데 뭐 억지로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입니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좋은 목소리, 좋은 톤으로,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좀 그렇잖아요. 좀 고민돼요, 사실. 자, 하이닉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자,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5만원 그냥 돌파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기아차 오늘 1.73 갑니다. 예야, 가자. 가야 돼 이거. 왕짜증이야 이거. 참. 그죠? 갈 수 있어. 외국계 들어오네. 갈 수 있어요 이거. 카카오. 왜 비실비실하냐? 좀 가지. 현대엘리베이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일단 120일 넘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 좀 더 홀딩. 그냥 홀딩. 18만 2천원 정도 홀딩. 안 깨면 홀딩. 우리 원님도 가지고 계시죠? 그죠? 가지고 있던가? 저 노트를 봐야 되는데 딴 분이 갖고 있나? 여러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헷갈려요 지금. 원님 안 갖고 있는 것 같네. 의견이 확실해요. 안 좋다고 팔아라 할 때는 팔아라 팔아라 하고요. 그죠? 좋을 때는 좋다고 들고 가라고 쫙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원님이 안 갖고 계시네. 다 적어놨거든. 여기 위주로 관심 가져보십시오. 야 마우스 놔라. 여기 위주로 관심 가져보십시오. 어저께 새롭게 업데이트한 겁니다. 뭐 밝았네. 밝았네. 그죠? 추세 좋고 그래도 규모 좀 되고 시청 규모 앤드 기관에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아차 잘 간다. 야 가자 좀. 오빠 차 한번 더 들을까요? 빈츠님 어저께 웃겼다면서요. 이번에는 빈츠님을 주제어로 두고 그냥 그죠? 한번 해볼까요? 프리스타일 랩인데 빈츠님을 주제로 두고 잘 할 수 있을까? 셀 안 갖고 있죠 그죠? 내가 좀 전에 확인했어요. 와 이거 죽여 LG노트. 자 리바운드 나옵니다. 기아도 가고 있고 삼전도 가고 있고 하이닉스 공중에 날아가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가고 뭐 no problem. 빈츠님을 하려면 프리스타일 반주 랩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기회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빠차 기아차 잘 가기 위해서 한번 바람을 붐을 다시 일으켜 야 되니까 오빠차 한번 들으면서 오빠차 뽑았어 빈츠 예야 노 벤츠 요 빈츠 컴온 오빠차 뽑았다 후 That's why 빨리 나와 예야 Baby let's ride 기아차 좀 빠진다고 손가락 밑으로 꼽았냐 현대 엘리베이 좀 빠진다고 손가락 밑으로 꼽았냐
버트 6개, 7개, 8개 중에 한두 개일 뿐. 시장 돌아갈 때 손가락 빨지 않아. 예야. 자, 뒤에 랩이 나오면서 같이 뭐 오퍼가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No bench, yeah, pinch. 이거 라임 괜찮았습니까? Pinch. No bench, yeah, pinch. 야, 가카오 왜 시원찮아? 자, 예측대로 위로 갑니다. 예측대로. 자, 밑으로 안 꼬꾸라지고 올라갈 거다. 분명히 5분째 이야기했어. 5분째 위로 갑니다. 야, 참, 이거 맞추기 안 쉽거든요. 그죠? 맞추기 안 쉬워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비교적 잘 파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많이 해봐서 그런 겁니다. 선물 옵션 제가 14년 이상 했어요. 14년. 그죠? 0.94, 0.85 상승합니다. 선물은 그만. 프로그램 양대 시장 다 풀었습니다. 코스피 500억 규모 프로그램 매수세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코스닥 60억 규모. 자, 베이시스가 평소보다 좀 확대됐습니다. 0.75에요. 평소에 한 0.6 정도 체크됐어요. 최근에. 자, 베이시스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더 간다. 예야. 하이닉스 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전부 풀었을걸. 하이닉스 전부 풀었고, 뭐 삼성전자는 말할 거 없고, 삼성전자는 48,000원대니까 2,800원이면 그죠? 5%대 정도 수익이고. 자, 기아차 좀 반등하면 돼. 2% 반등합니다. 야, 카카오 저 왜 저래. 야, 짜증나네 저거. 셀트리온 밑에 잘 잡고 갖고 가고 있고. 별로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카카오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일단 홀딩합니다. 인터넷 제3인터넷 뱅크 토스가 사실상 단독 참석이다 뭐 이런 뉴스 옆에 연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강력한 K뱅크는 잽이 안되거든요. 천만 계좌수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거의 독주인데 그 파일을 좀 나눠 먹는다? 뭐 아직까지 이해하기 힘든 하락이에요 현재는. 들어갑니다.
셀트리온도 잘 가. 그죠? 185,000 여기 앞전 거 좀 돌파거든요. 이게 지금 알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좀 지웁니다. 야, LG의 노트 날라버렸어. 하이닉스 잘 간다. 예야. 키 맞추기 가고 있습니다. 5만원 넘어가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좀 덜 갔으니까 세게 가려고 폼 잡고 있고, 두 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두 개. 자, 며칠 주춤한 게 아니죠. 낙폭 심했던 기아차 반등하니까 노 프라브럼이고요. 뭐, 주가 양호합니다. 다홀딩. 던질 거 없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휴대폰 부품이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강해요. 이거 볼래요? 개의 바텍. 야, 날라가. 여기 붉은 거 보이시죠? 5G가 강세를 안 그렸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강세로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단 강세 맞아요 지금. 개치바텍 벌써부터 관심권에 올려놓은 거 뭐 체크된 분들은 됐을 겁니다. 여기 인터플렉스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 휴대폰 부품 쪽이거든요. 자, 일본 시장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한 번 더 떴습니다. 갭. 와, 진짜 강해요. 니케이. 전고 쪽 완전 갭으로 돌파해버립니다. 양호. 미국 선물이 돌아섰나? 한번 볼까요? 미국 선물 그대로 일단 시장 완전 터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약간 희망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밑으로 박살나는 시장보다는 돌아설 가능성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아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 지금 양호합니다. 하이닉스 광고. 자, 하이닉스가 전고점 인근까지 왔는데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죠. 홀딩입니다. 홀딩. 삼성전자
야, 죽여. 안 던져, 안 던져, 이런 걸. 기아차는 이제 5일선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팼거든. 너무 많이 던졌어. 외국인 살 들어옵니다. 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헬릭 스미스, 이거 뭡니까? 13% 두들맞고 있네. 고점에 따라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필승님, 헬릭 스미스, 신라젠, HLB, 메지온, 이런 거 꼭다리에서 따라가라 했다.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계속 며칠째 이야기했다, 안 했다?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꼭다리 따라가는 사람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오른 게 엄청나다고 방송 한몇 번째 하고 있었어요, 몇 번째? 위로 안 올라갔어요, 분명히.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런 걸 몰라요, 잘. 그게 단기 꼭다리인지 아닌지, 저항권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바이오, 요새 바이오, 바이오 하니까 또 좋은가 싶어. 덜렁 따라다가 십몇 프로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냥 두드려 맞는다고요. 신라젠도 살짝 돌아선다고 조심해야 돼요. 좋아하면 안 돼, 아직까지. 이런 거, 메지온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위에 꼭다리. 그죠? 와, HLB가 참 세긴 세다. 클래시스, 이것도 관심 있어요. 코스메틱, 정유, 의료기기 쪽으로 분류도 되는데, 미용 쪽으로도, 클래시스, 괜찮아요. 관심 있습니다, 저것도. 기아차가 좀 시원찮네. 또 가다가 또 밀리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추세가 확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자꾸 저항받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 눌렸다 할때 강하게 지금처럼 올라가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또 강하게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야 강하게 반등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크게 걱정 안 한다고요. 현대차, 기아차 빼놓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도 안 쉬워요. 기관 외국인이. 그죠? 자동차를 배제한다고요? 허이구야, 안 되죠. 자동차 배제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낙폭 과대다 싶어서 슬슬슬 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슬쩍슬쩍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는 잘안 깨려고 하던데. 41,000원. 밑에 38,000원 있는데. 슬쩍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슬슩 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축이에요, 축. 잡주가 아니라 자동차 섹터의 큰 축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상황 빼고는 슬쩍슬쩍이라도 사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빼고 포트 구성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돼요. 자, 5분봉에서 5일선 깨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 세게 밀지 말고 좀 적당히 가자. 외국인 코스피 444억 매수, 코스닥 300, 기관이 351억 매수. 코스닥은 낙폭 좀 줄입니다. 외국인이 마이너스 13억, 그리고 기관은 53억 매도. 선물은 500, 와, 금방 변하네. 확 밀어버리네. 215계약 매수 중이고요. 셀트리온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강세입니다, 현재.
자,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휴대폰 부품. 휴대폰 부품이 불을 뿜습니다. 초강세. 자, 5G도 살짝 돌았습니다. 수소차 낙폭 키웁니다. 하루 만에 올라온 거 다 토해내겠네. 남북 경협 섹터가 비교적 약세입니다. 빨간 거 반, 보합 반 이렇습니다. 나머진 비교적 양호. 와, 야, LG 노트 미친 듯이 가요. 야. 와, 죽인다. 거의 똑같아. 지금 분봉 밑으로 은봉 하나 크게 밀죠? 우리나라 분봉도 지금 하나 큰 거 밑으로 밀었어요. 밀리는 거 보고 제가 딱 봤거든요. 똑같이 움직여. 요새는 완전 커플링이에요. 완전 커플링. 야, 참. 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기관에 우긴 보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이거 보세요. 그죠? 참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움직여. 241에서 좀 헤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오늘 반등 놓으면 뭐 원만하게 그냥 진행될 거고요. 중국이 한 번 더 휘청거리면 조금 영향 받을 수도 있는데 중국이 뭐 휘청거려야 될 이유도 크게 없어요, 현재는. 자,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조금 상승폭이 있던 엔터테인먼트 조금 조정. 자,
야, 전일 좀 올랐다고 오늘 수소차 큰 폭 조정. 야, 수소차 진짜 너무 하루 오르고 빠지는 폭이 너무 커요. 이게 뭡니까? 둥달아 다 두드려 맞고 있어 지금. 치. 야, KMW 참 대단하긴 대단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시장 뭐 나쁘지 않고 밑으로 세게 꼬꾸라집니다 지금. 너무 똑같이 움직이니까 좀 웃겨요. 음봉 크게 두 개 떨어지죠. 음봉 크게 두 개 떨어져.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이 움직여 지금. 똑같이 움직여 거의. 최근에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웃겨 웃겨. 아, 참. 자, 여기 전일 고점 2,074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한다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대놓고 밑으로 더 때린다? 뭐 그럴 이유가 뭐 크게 있겠어요.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밑으로 크게 때려야 된다? 뭐 그럴 이유가 뭐 있겠냐고요. 기관 내공이 사들어오고 있는 입장에 밑으로 되게 세게는 안 깰 거다 일단 생각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도 하면 만족한다. 밑으로 세게 깨면 여기 사들었던 얘들 있죠. 기관 애들 다 손해보는 겁니다. 대형 우량주 밑으로 확 깨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 주고 실컷 사들어와가지고 밑으로 일부러 확 깬다?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은 그럴 일은 비교적 적을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수급이, 그죠? 이렇게 최근에 기관이 쭉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 쭉 지속되고 여기 좀 팔다가 그죠? 다시 사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그죠?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바다닥 끓이는 자금 말고 시장에 오랫동안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갈 패시브 자금들 인덱스 펀드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하고 연동되는 업종 대표 주군들 슬슬슬슬 사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달째 샀다 칩시다. 뭐 팔 것 같아요? 세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씩 이렇게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장 턴 안에 하면서 자금 투입 좀 하자 하면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판국인데 뭐 이 들부로 밑으로 세게 패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세 돌려내는 거 중요하고 수급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 더 세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제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기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한번 누른 분,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장대 한 번.
엘릭 스미스 낙폭 12%로 더 키우고 있고요. 자, 남북 경협 약간 약세. 자동차 부품 쪽 반반. 수소차가 낙폭 제법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약간 약세. 나머지는 비교적 강세. 휴대폰 부품 초강세. 반도체 쪽 초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자동차 낙폭 심했던 자동차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는 정도.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시장 강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일 고점 부인 2074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무리 없고, 외국인 기관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재 미국 선물과 너무나 똑같은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장중에 미국 선물 잘 체크하시고요.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되는 상황 보고 추가로 상승 시도 넣을지, 아니면 중국이 좀 더 흔들린다면 우리도 같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후원하실 분, 실시간 방송할 때만 후원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하니까 다음 방송 때 생각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출근길 10분 방송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자, 1회부터 천천히 보실 분 보시고 중간에 보셨던 분은 일단 플레이 시켜놓고 중간에 다시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